자, 55번이요. 지금 이런 지수 형태의 문제를 풀때두 근의 합을 물어본다면 합두 근이라는 것은 AX 모양의 요 X에 들어가는 애가 근인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의 근은 알파, 하나의 근은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두 근이라고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요 자체가 하나의 방정식이니까 여기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의 알파 더하기 A의 베타가 두 근이겠지? 응? 요걸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는 18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또 A의 알파 곱하기 A의 베타가 64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수에서는 이거는 계산이 안 되고 여기서 A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두 근의 합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다. 이건 좀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가 64다. 그지? 근데 두 근의 합이 4라며. 그래서 A의 4승은 64. 이렇게 나온다. 그럼 64는 4에. 아, 64는 몇 승이니? 잠깐만, 64는 4, 1, 4, 6에 24. 4에 3승이네요. 그죠? 4에 3승. 어? 그럼 얘는 2의 6승이네. A의 4승은 2의 6승이니까 A는 2의 2분의 3승? 이렇게 나오네요. 양수 값이니까요. 2분의 3승. 이면 뭐겠어요? 2 루트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1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이게 많이 나온 형태인데, 일단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주고, 그 AX를 T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근데 우리가 정작 원하는 건두 근의 합일 경우에는 요이 식에서의 두 근의 곱의 형태 얘를 통해서 보통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네.